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해 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휘경동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선의 환승역인 회기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한 청량리, 동대문, 종로, 청계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상가 건물은 인근에 경희대, 한국외대, 카이스트,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 대학교들이 밀집해 있어서 대학생들과 관련 종사자만 해도 수요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회계역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인구로 인해서 지금 그 재개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 지금 제가 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경춘선과 다시 지하철 1호선 또 내지는 경춘선, 경의중앙선 3개 역사로 지금 트리플 역사가 되는 회계역입니다. 교육과 교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동대문구 휘경동의 상가 건물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대문구, 이번에는 휘경동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대학생들이 정말 너무 많은 곳이죠. 자, 휘경동의 이곳은 또 상가입니다. 대표님, 어떤 곳인지 여기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개요라고 한다면 지금 회계역이 지금 현재 2분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1분이면 닿을 수 있는, 엎어지면 진짜 아는 게 아니라 닿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1호선 경희대 그 도보로 한 2분 정도라고 하고요. 연면적이 320 25.72입니다. 분양은 653.4인데 지금 현재 200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까지 돼 있는 건물이고요. 아파트 상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세 칸이 돼 있는 구분이 돼 있는 그런 구분 상가입니다. 준공은 2016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돼서 세입자가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매가는 23억입니다. 네,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주시죠. 네, 건물 특징은 이렇게 홀로 서 있는 아파트입니다만 지금 현재 집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동대문구가 지금 워낙 상승세를 띠고 있는 지역이고 동대 청량리역과 근접해 있으면서 바로 옆에 회기원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렇고 또 17층까지 올라가 있는 그 부분에 지금 지하 1층, 1층, 2층, 지하 1층, 1층, 2층까지 상가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회기역까지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많이 엎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가깝습니다. 초역사 거리라는 거죠. 걸어서 1, 2분 거리면 닿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가깝다는 사실은 뭐 변함이 없는 사실이고요. 여기에다가 아파트 상가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이제 입지와 호재도 챙겨주시죠. 네, 입지는 지금 현재 그 1호선으로 다서 회계역이고요. 또 그 경의선, 경춘선까지 닿을 수 있으면서 지금 청량리에는 GTX가 들어가고 KTX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근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으면서 또 기본도로가 서울 시내에 달하는 도로가 앞으로 지나가고 시조사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에 대한 입지는 사통팔달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변에는 이렇게 대학교들을 분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희대가 되어 있고요. 또 경희의료원이 되어 있죠. 또 한국외국어대학이 있으면서 카이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서울시립대학이 있거든요. 또 삼육대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초중고도 분포되어 있지만 또 많은 회기역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 또 수요가 상당히 많고 이 주변에는 직장인들도 상당히 지금 현재 회사들과 병원과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뚜렷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서울역이 바이오 허브센터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들 있죠. 경희대학이나 카이스트나 고려대학이나 삼육대학이나가 다 합쳐서 거의 한 3,000평에 달하는 이 부분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의료 단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회기역이 나가서 움직여야 되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또한 3,000평 부지에 이렇게 의료 연구 시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또한 수요가 상당히 뛰어나게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옆에는 지금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이 있고 또 홈마트가 있고 또 저기 그 재래시장이 있고 이래서 상권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나름대로의 다 활성화가 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이렇게 상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의 이렇게 그 생활권에 청정하게 할 수 있는 근린 공원이 있습니다. 배봉산이라고 있고요. 또 답십리 공원까지 있어서 여기 또한 이거를 생활을 하시면서 즐길 수 있으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동대문이라고 하면 거기가 2030 지구로 인해서 상당히 마영성보다도 지금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지금 현재 이문 재개발 지구는 관리 처분이 돼서 이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경희대 앞에 재정비 톡진지구라고 해서 이 또한 여기도 많이 개발이 돼서 많이 그 신도시화가 되어 있으면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청량리 재개발 지금 현재 68층짜리 지금 현재 종합 복합 그 건물이 지금 4개 동이 지금 현재 롯데가 분양이 끝나서 건물을 짓고 있고 그 옆에 또 동부청가시장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58층짜리가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청량리 뉴타운으로도 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나는 정릉 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면전전서부터 여기가 재정비 들어갔습니다만 청량리로 인해서 또 여기도 또 주변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재정비 촉진지구에 나름대로의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래서 지금 여기 재개발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문의 1구역에서부터 지금 현재 휘경 뉴타 구역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휘경에 지금 36구역 내지는 휘경에 35구역을 놓고 본다면 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상가 역시 이 지역에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바로 그 옆에도 지금 현재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건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동대문구 휘경동을 이렇게 샅샅이 살펴드렸습니다. 입지역권 얼마나 좋은지, 개발호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낱낱이 살펴드렸는데 그렇다면 여기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이 하나 남으셨을 겁니다. 해결해드리도록 하죠. 자, 가격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가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매물은 건설회사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해서 건축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나머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해드리는 건데 지금 분양가 그대로 2016년도에 나왔던 이 분양가 그대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이미 피가 붙어서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매가는 23억입니다. 지금 현재 평당 상가라고 하면 1,200만 원 꼴로 되어 있는데 상가가 지금 현재 분양을 한다면 1층과 같은 게 거의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동대문 쪽이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1,200만 원의 분양가를 그냥 그대로의 가격이고요. 지금 현재 한의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에 700만 원으로 들어 있거든요. 근데 장기전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대출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회사 자체에서 15억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7투자 금액은 현금으로 7억이면 되겠습니다.